SBS 연예대상 최우수상 쇼 스포츠 부분 수상자는? 수상자는? 오, 골 때리는 그녀들의 박선영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박선영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선영 씨는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절대적인 실력과 리더십으로 FC 불나방의 초대 우승을 일군 최고의 에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오늘 골 때녀 날이네요. 저희 그리고 또 밥 먹고 경치에도 나오셨는데 네. 스포츠 안에서는 골프도 잘 치시잖아요. 맞습니다. 인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대상 후보만 된 것만 해도 진짜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최우수상을 주시니까 상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네요. 네, 일단 저희 일단 소개부터 일단 저희 우리 일단 사장님 배로 해서 사장님이 오셔갖고 격려금도 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영임 본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이 처음에 진짜 그냥 불타는 청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냥 재미삼아 한 축구가 이렇게 또 골 때리는 그녀가 돼서 프로그램에 될 수 있게끔 해주신 우리 이승훈 PD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밖에 이제 제작하면서 우리 PD님들 그리고 또 우리 제작진 그리고 현장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여기서 감사드리다 끝날 것 같고 일단 우리 진짜 섭외할 때 너무 힘들고요. 우리 진짜 각 분야에서 진짜 나름 다 획을 그으신 분들이 다들 지금 축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섭외도 힘든데 우리 또 장 작가님 섭외 진짜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과연 이들이 축구를 한다? 처음에 그 생각했을 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축구를 더 사랑하고 저보다 더 축구에 대한 열정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저는 진짜 너무 놀랐고요. 너무 저한테는 진짜 진짜 행운 같은 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렇게 축구만 전념하게끔 또 우리 지원해준 우리 신엔터 우리 포지션 임재욱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엔터 식구들 너무 감사하고요. 뭐라고 할지 진짜 다들 감사한 분들만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